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조금 더 많이 아프고 저리고 쑤시게 느낄 수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몸속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말초신경이 상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신경이 어떻게 손상되는지 그 과정을 7가지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것은 코르티솔,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인데요. 그 중에 코르티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은, 코르티솔의 농도가 높으면은, 그로 인해서 신경세포에 염증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말초신경이 더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드레날린의 농도가 높으면,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혈관이 굉장히 강하게 수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때문에 손끝이나 발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손끝 발끝에 있는 말초신경이 산소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이 빨리 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 조절이 악화됩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고 그것이 혈당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염증 반응 그 자체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몸은 염증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말초신경을 손상시키고 신경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산화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인체에서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유해 물질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신경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빨리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면역체계의 변화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자가 면역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면역 체계가 신경을 공격해서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체적, 정신적 피로입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은 기분만 언짢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이 피로라고 하는 것도 신경의 회복력을 감소시키고 손상의 위험을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인체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수면 장애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질의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경이 하루 동안 쌓여있던 그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유발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손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전달해 드리자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냥 사람의 감각만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통증이나 신경통을 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에 화학적으로 나쁜 물질을 많이 뿜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더 많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말초신경병증이 있거나 그 병이 의심되는 단계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고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으시다면 만성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감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면서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